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쯔 팝호아, 팝호아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인데요. 네. 연등을 이쁘게 나무에 걸어놨네요. 예. 연등을 이쁘게 달아놨어요. 와, 자. 여기 보시면 간판에 쯔어 팝호아라고 됐죠. 쯔어는 사원이란 뜻입니다. 팝호아 사원, 이런 거죠. 네, 쯔어 팝호아 사원입니다. 팝호아 사원으로 가서 네, 탐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쪽문이 있고요. 사원 앞에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연등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팝호아 사원 2층입니다. 팝호아 사원 3층입니다. 네. 여기는 올라가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지. 불공 드리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네요. 3층 왼쪽의 건물은 납골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절에가 납골당이 많이 있죠. 여기가 함이 있는 곳이 납골당이네요. 납골당.